이제 남은 건 연희에게 의외의 먹스타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인데요. 주말극 여왕, 딕션 요정, 흥행 불패, 이 세 가지 키워드와 연관된 스타는 누굴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연희에게 의외의 먹스타 1위는 배우 신혜선 씨입니다. 173cm의 큰 키에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신혜선 씨.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남다른 먹성을 지닌 대식가라는데요. 저희가 어제 양평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밥집이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양평에서. 근데 옆에 매니저 애가 밥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반 공기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걸 이제 다 그거 먹었죠. 네. 심지어 그녀가 한 식당에서 삼겹살과 함께 라면 네 봉지를 먹었다는 목격담까지 쿨하게 인정. 그러나 신혜선 씨의 먹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제 연말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혜선이한테 물어봤죠. 혜선 오늘 뭐 맥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이랬더니 자기 다음날 이제 시상식이 있어서. 아 그때가 그때군요. 예. 부으면 안 된다고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맥주 마신 자리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예. 술만 마시면 된다고 그럼 안 부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반판을 혼자 다 먹더라고요. 술이. 이거 얘기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태양호 씨에 이어 기다렸다는 듯 썰을 푸는 선배 배종옥 씨. 태양호 씨는 이 입이 심심한 걸 못 참는데요. 그래갖고 현장에서 보면 계속 입을 오물오물 먹고 있어요. 아, 주전부리들을. 근데 그때 분명히 다음 작품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데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촬영하고 나오면 계속 뭘 오물오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 이랬더니 네 선배님 이거 열량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뭘 먹어요. 급기야 신혜선 씨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 번 입에 들어가면 멈추질 못하죠. 누구나 그래요.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먹었어요. 뭐 토마토든 뭐 껌이든 뭐든. 선배님이 뵐 때마다 선배님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뭘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는 선배님이 계신가. 신혜선 씨의 이런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더 빠져들 것 같죠? 지금까지 리얼한 순정이었습니다.